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주 정도 됐어요. 출장 갔다 온 다음에. 근데 그 사이에 건강검진도 한번 받았고.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피곤한 거야. 시차도 막 음식도 못 먹겠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릭 같은 경우도 병원 가서 좀 뭐 진료도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피곤. 이거는 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피곤해. 이상할 정도로 쌍꺼풀이 막 풀리고 막 얼굴이 막 붓고 막 다리도 붓고 음식도 못 먹겠고 토할 것 같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거예요.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전화가 온 거야. 병원에서 원장님이랑 통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너무 떨리는 거야. 그렇지, 떨리지. 그러다가 전화가 오니까 이게 뭔가 무슨 일인가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했더니만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항진 진단을 받은 거죠. 항진은 어떤 거냐면 너무 이게 호르몬 많이 나온다. 내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금 뛰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 숨이 차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빨리 피곤해진다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시차가 바뀌는 사람들 뭐 승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제 출장을 좀 이렇게 자주 가니까 이게 갑자기 수치가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항진 사람들은 다 말랐다지. 아 그러니까요. 그게 마르기도 한데 왜냐면 내가 계속 앉아있는데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마른대요. 오늘 저희가 하려는 컨텐츠는 뭐냐면은 몸이 아프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자 이거야. 근데 우리가 40대가를 바라보는 마당에 건강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40대가 굉장히 위험한 나이래요. 왜냐면은 30대 때까지 아직 건강하다고 믿고 있어서 몸을 정말 방치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40대 때 굉장히 많은 병이 발병을 한대요.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조금 아주 건강한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검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냥 나는 건강검진은 무조건 하고 저는 건강검진 무조건 서울대병원에서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의 병원에서 한다 이거야 나는. 그 다음에 내가 또 따로 받는 검사들 굉장히 많아. 병원이라는 거는 내가 암이 있냐 없냐 지금 이제 발견을 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란 말이지. 그치. 근데 그 전에 나는 내가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거에 취약하고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검사를 받냐면 나는 원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이런 검사들을 막 받아요. 음식항원 특이 검사 그리고 알러지 검사 장 검사 모발 검사 뭐 그런 것들. 왜? 재미없어? 왜?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았어. 내가 검사만 해도 한 200은 태웠어. 이제 또 찾아보니까 유전자 검사라는 게 또 있더라고. DNA 검사. DNA를 검사하면 내가 원래 가졌던 내 몸이 어떤 몸이고 내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난 어떤 유전을 타고났고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나같이 이제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다 미리 이제 예방을 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몸에 많이 불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 아니겠어요? 아 그건 그래. 이 DNA 검사를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에게도 숙제가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사실 숙제하는 날입니다. 네. 사실 오빠 이런 거 관심 없지 않나? 나 관심 없지. 관심 없지. 난 진짜 10불도 관심이 없는데 일단 에린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연락이 왔을 때 아 오빠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고 당연히. 나는 원래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또 협찬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이거 또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나이가 들긴 드나 봐. 이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 사실. 옛날이랑 다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어때? 죽기 하겠어? 약간 이러는데 아 진짜 이제는 뭐 잘못 먹었던 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 500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 나에 대해서. 그렇게나 할 필요 있어. 아니 일단 뭐 알고 이게 알 수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아니 뭐 어디 좋다. 좋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궁금했잖아. 나는 브라이언이랑 항상 출장 가서 같은 거를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눈을 뜨고 다 비슷한데 출장 갔다고 나면 항상 살이 쪄 있고 나는 항상 살이 빠져 있어.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약간 출장 갈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출장 갔다 하면 살이 빠져. 반대로 이제 살이 찌잖아. 그치 나는 이거 많이 때리니까 출장 가. 근데 과연 그게 그거 때문일까 하는 거지 내 말은. 유전적으로 이제 돼지이냐 유전적으로 멸치이냐 그게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난 돼지일 수밖에 없었다니까? 뭘 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DNA 특정상 돼지일 가능성이 높아 이거. 왜냐? 또 나는 이거를 왜 해보고 싶냐면 나도 이거 있었어.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카페라떼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카멜 라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먹는 순간 거기 그 스타벅스 안에서 먹어야 돼.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아. 그 먹는 순간. 약간 그 똥자 그 화장실 잘 가게 하는 음료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내가 어떤 거야. 그러니까 우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커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카멜 시럽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정확하게 내가 내 몸이 어떤 거를 거부를 하는지 사실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검사를 하면 이제 그런 것도 나온다 이거야. 나는 영양제를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살이 잘 안 찌는 게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진짜 배부를 정도로 이제 먹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래요. 응. 나 말했을 땐 그런데. 비타민 B,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 그다음 비타민 A,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E. 네, 그다음 글루타치올. 글루타치올. 그 다음에 천연자피. 천연자피.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스. 아, 배부르다. 진짜. 아, 벌써 든든해.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나에게 이제 필요한 영양제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몸에 부족한 게 뭔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추천을 해준다 이거야.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굳이 안 가도 되고 이게 검사하는 검사소가 있대. DNA 검사소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소가 있답니다. 예예예. 그래서 이거를 키트를 이제 내가 사면은 인터넷으로 배송이 온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검사를 하고 그 키트를 보내갖고 다시 반송을 시켜. 그럼 이제 거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알 수 있다니. 얼마나 걸려? 2주, 3주. 근데 이제 분석 정확도 이게 약간 의심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검사한 게 한 500몇 가지 정보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좀 뭐 피도 뽑고 그런 거를 똥도 좀 채취하고 그래야지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파에 집어서 하지 않겠냐 이러는데 침으로만 해서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야로가 있는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거 결과를 받아보면 알잖아. 내가 그치? 이미 알고 있는 질문 같은 게 있잖아. 갑상선 환증증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 안 나오면 솔직히 거짓말 아니야? 아 그러면은 또 영상 내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각자 하나씩? 와요. 이게 여러 가지 그게 있어. 우리는 제일 비싼 키트를 선택했어. 그치. 공짜로 저기 한정하는데. 이거 약간 그 코로나 테스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또 하는 거야? 이거 이 빨대 이거. 근데 이거는 코로 쓰시는 거 아니고 입으로. 아 타액이니까. 타액이니까 결과 보고가 앱으로 된다 이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프레임을 스캔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진짜 나온다고? 이런 거 10번 하라 그러면 20번은 해. 늘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여기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똑부러뜨리게. 아~ 레벨. 이거를 10번 정도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이 샘플백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보내면 된다 이거야. 그럼 됐지? 오~ 좀 편하네. 드디어 DNA 테스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메일로도 오고 앱에 알림이 있어갖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앱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너무 궁금해. 간단하게 보려면 보고서 개요를 보면 돼. 그럼 이제 식이 민감도부터 나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염분, 알코올, 카페인, 저당 불내성, 향신료. 이거는 딱 100%야. 이러면서 이제 신뢰도가 이제 쌓였지. 비슷한 게 있는데 염분, 저당, 향신료는 세 개는 같고 나는 그 대신 알코올은 없어. 카페인도 없고. 그런 거 안 민감한 사람이니까 이제 쫙쫙 받아들이는 거지 몸이. 근데 이제 나는 그게 있네. 미각 민감도. 나는 미각이 예민한 사람이래. 쓴 음식은 더 쓰게, 단 음식은 더 달게 느껴지는 거래. 술은 어떻게 느껴져? 난 되게 달게 느껴지지, 소주 같은 경우는. 거짓말하지 마, 소주가 어떻게 달아? 아, 소주가 달아. 그러니까 나는 콜라랑 제로 콜라랑 다이어트 콜라랑 비교 딱 가능하거든. 진짜? 블라인 테스트로 해? 나는 가능할 것 같아. 생각보다 안 예민한데 혀만 민감한가 봐. 영양소 필요도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챙겨 먹잖아. 비타민 내가 더 많아. 비타민 B, 비타민 B12, 오메가 3, 항산화제, 코엔자임. 나는 이제 이렇게 먹으라고 돼 있네. 이게 이제 나한테 부족하다 이거. 딸리는 거. 아니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챙겨 먹는데? 또 비타민 B6, 12, D, 오메가 3, 항산화제, 코엔자임 나이아신. 비타민 D 주사도 받는데요. 비타민 B랑 B12도 먹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건 거지.
지금 내 몸이 부족하니까 이걸 넣으세요 라기보다는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그런 이거를 거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이거를 좀 더 신경 써서 드세요 라는 거지. 내가 병원 가면 항상 피 검사를 하면 이제 내가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이런 것도 나오는 검사를 저는 원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어. 이게 진짜 중요하대, 비타민 D가. 근데 비타민 D는 이제 태양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태양빛을 받았을 때 비타민 D를 흡수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크림도 되게 많이 바르고, 여자를 특히. 그리고 이제 사람들 세를 싫어한다고, 양산 쓰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족한데 나는 이제 더 부족한 DNA를 가졌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비타민 주사를 맞아라 하는 거지. 근데 약간 하다 보니까 약간 빡치는 게 있다. 왜? 내가 이제 비타민 D가 병원에서 부족하다는 걸 알겠어. 근데 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도 너는 일단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왜 열받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사주에서. 너는 겁재가 있으니 돈이 많이 나갈 사주다. 이러면은 돈이 많이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건 간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거구나 하면 열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열받는데 비타민 D가 없는다고 왜 열이 받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없어 이러는 거지 내 말은. 다음은 웰빙이야. 근데 이게 재밌네. 모기에 보통 정도로 물리는 성향의 가능성이 높대. 항상 여름 되면은 둘이 같이 자면은 항상 모기가 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자기가 내 몸빵이야. 내 피가 맛있나 봐 이러면서 내가 맨날 뜯기는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및 수면. 나는 일일 수면 시간이 짧대. 그러니까 잠을 되게 짧게 자는 사람인 거지. 그거 왠지 알 것 같아. 왜? 대왕버섯뚜리님이 잠을 안 주무시잖아. 대왕버섯뚜리님이 한 2시간, 3시간 주무시거든요. 그치, 그치. 그래도 그냥 활력 있게 돌아다니시는데 그 유전을 타고난 게 아닐까? 유전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다는 거잖아. 유전사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데는 짧은 수면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야.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거네. 좋은 거지. 짧은 시간에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치, 그치. 나는 7에서 9시간이야 보통이야. 나의 선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셨나요? 나는 코가 크니까 이탈리아. 여기는 한국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약간 중국도 아니야. 약간 대만. 동아시아인이 98.27%. 그 중에서 한국인이랑 일본인이 60%. 나머지가 이제 중국인. 중국이 섞였네. 그렇게 섞인 거지. 근데 1.73%가 아프리카인. 아, 근데 여기 보면은 과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모든 현대 인류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지나온 거로 추정돼요. 그때 그 문명 있잖아. 이집트. 그러니까 거기가 아프리카인 거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뭐 황하 문명 이런 식으로 다대 문명인가 꼬대 문명인가 거기서 이제 시작된 문명이니까 아프리카가 자주 조금씩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유럽,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뭐 눈꽃만큼도 섞여 있지가 않아. 전형적인 아시아상입니다. 예. 나는 예. 어떨 것 같아? 너무 동아시아인인데 나는 99.6%가 동아시아인이야. 창원 태칭이야. 일본인, 한국인이 62.9%. 중국인이 36.7%. 그리고 남아시아인이 0.4%. 야, 0.4면은 약간 냄새만 맡은 거야. 지능지수 정상. 이게 오? 정상, 우수함, 재능 있음인데 그 중에 정상이야. 나 우수한 거 하나 있어. 오빠 우수한 거 있어? 나 우수한 거 나도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근데 나 뭔지 알아? 뭔데? 사업가 기질의 경향이 우수하다. 아 진짜? 나는 그거는 그냥 또 일반이야. 사업가잖아. 그러게. 나 어떻게 사업 한번 해봐? 오늘 사업 한번 해봐. 뭐 구상해 놓은 거라도 있어? 구상해 놓은 거? 이렇게 주변에 들려보는데 뭐 준비를 안 해. 뭐 이렇게 주변 저기 겨울이 불 이제 갔다 빨 거랑 찍지 마. 뭐? 카메라에 안 나오려고 치는 거란 말이야. 뭐 쥐뿔도 없구만. 어? 이러면 많은 거예요 이제. 유전적으로 저거 한다 그래도. 야! 성격도 나와? 이거 침 좀 뱉었다고? 난 말 것 같아. 그래. 나는 칠칠 맞고 난 예민할 가능성이 높다. 예민하고 이거는 이제 나랑 한 번이라도 만나봤다 하면 이제 맞추는. 치면도 예민한 거잖아. 침도 예민한 거잖아. 침이 뾰족한가? 어떻게 알지? 침 뱉고. 그러니까 일단 목소리 톤에서 보셔야 이 이거 어떻게 알아 나를? 톤만 들어도 이게 네가 날 알아? 흔한 건강이요. 어릴 때부터 좀 통통한 편이었거든. 그렇다고 내가 또 막상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좀 잘 찌는 편이거든. 근데 여기 유전적으로도 나오네. 비만.
그래, 살찐 건 오빠 탓이 아니야. 맞아. 유전적인 거야. 맞아. 나는 비만일 수밖에 없던 운명이라고. 나는 뚱뚱하지 않으면은 단명할 그런 팔자라 이거야. 그러면 계속 퉁퉁해야겠네. 그런가 봐. 그걸 이제 지방간. 비알코올성. 애초에 이제 지방간이랑 비만이 이제 위험이 있는 유전자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으니까 이미 당연히 지방간이고 비만이고 이런 거지. 오늘도 근데 술 먹었잖아? 오늘 뭐 어른들 만나고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은 안 먹을 것 같아. 모레는? 모레는 먹고 하루 컵? 잠깐만 하루야? 그렇지. 하루 컵? 하루? 콩당콩당이. 질병 위험에 나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자기는 질병 뭐 그런 게 많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염증성 피부 질환, 고중성 지방 혈증. 이게 뭐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아. 그래, 나 콜레스테롤이 안 좋잖아. 말랐는데 콜레스테롤이 안 좋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LDL 수치가. 생선 많이 먹고 오메가3 이런 거. 지금 한 게 한 사람당 7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지금 한 거잖아. 어때? 좀 비싼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더 세세한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안 나오고 위험하다 아니다 이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크게 많지 않은 몇 프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피검사를 해갖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지. 내 현재 상태가 저거 하니 그런 현재 스테이터스를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받는 건강진단 이건 거고 이거는 진짜 그냥 침으로 해서 내 DNA 그거를 뭐 분석한 다음에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주팔자처럼 이거 조심해 저거 조심해 그냥 평생 약간 그런 느낌인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지. 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 태어날 때 너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으니까 계속 이런 모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가격이 좀 세긴 하다. 근데 또 이제 브링브링 구독자라면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프로나 돼? 무려 33%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브링브링 할인 코드를 이용하면 싸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내 몸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 사람들이. 맞아.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 내가 원래 취약한 거 누구나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는 배가 아프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지. 맞아.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지. 에린 같은 경우는 나랑 연애할 때 그래도 우리 막 술도 많이 먹고 그랬거든. 와인도 먹고 샴페인도 먹고 막 소주도 막 혼자서 막 한두 명씩도 먹고 그랬어.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자기가 몸은 안 봤는데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술을 먹은 건 거지. 이 악물고 먹은 거 꼬셔보려고. 오빠가 꼬셨는데 내가 유혹했다 그래. 야, 이게 결혼이 한 12년 되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없던 이야기를 만드는 거의 상인권 수준이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페인도 이제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거 좀 먹어봐 맛있어 이러면은 이거 뭐 카페인 들어서 싫어 지금 이 시간에 먹으면 안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집에 갈 때 쟤 뭐 예민하게 부러워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알고 보면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꼭 안고 살아야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은근히 막 어디 커피집 가서 디카페인 있나요? 이러면 디카페인 있나 대충 쳐먹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유아한테 싸가지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어디 있어? 왜냐면 마음속에? 결론은 이건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자기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의 건강한 또 삶을 위해서 이게 분석을 딱 했으니까 또 습관을 들이는 거를 이제 또 해야지. 나는 나이아신이랑 항산화제랑 코엔자임을 사야겠네. 비타민 D랑 오빠는 어떻게 태어났어? 나는 그냥 좀만 먹어도 뚱뚱해지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이미 뚱뚱한 거에 있어서 퍽 타고 그냥 먹었는데? 내 탓이야?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 이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걸 이제 느낀 거지. 그러나 내일 모레 술을 먹는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건 술을 먹는 거. 왜냐면 알코올의 의존도가 술은 나오니까. 술은 쫙쫙 들어간다니까. 이게 술을 잘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손으로 표현해봐.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아니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 재밌네. 재밌었어. 인종도 나와요. 내가 무슨 인종인지. 우랄 알타이 여종인지. 우랄. 예? 우리는 우랄 알타이 여종이야. 그게 뭐야? 우랄 알타이 여종이라고 한국 사람. 몽고계 종이야. 우랄 알타이 사람. 인종부터 보자 그러면. 아프리카에는 좀 섞였네. 와! 우리가? 응. 진짜로? 98.27%가 동아시아인인데 나머지 1.73%가 아프리카인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갈 운명이 있어. 아 그러면은 우리 선조 중에 되게 열린 분이 계신 거네. 몇백 년 전에 벌써부터. 아버님 아프리카 여자친구를 아프리카에서 사귀시는 건 어때요? 아니 그 나도 한번 해봐 그러면. 그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 걸릴 거야. 우리가 3주 걸렸어. 이런 게 다 그냥 평균이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아직까지는 뭐 이게 없다 이거. 나도 없어.